오히려 그게 이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시대에는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음악을 하기 힘든 세상이죠.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음악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좀 더 갖춰야 할 역량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있을까요? 되게 저는 돌아가는 이제 음악판이라고 하죠. 네. 요새 유행하는 장르 뭐 이런 것들을 따라 불러서 그냥 카피, 단순하게 카피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보고 나 노래 좀 하네, 이제 다음 곡 자 내가 좋아하는 곡 카피하고 나 노래 좀 하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크러쉬 노래를 카피를 했는데 크러쉬 커버 정수연 이게 아니라 정수연 버전의 크러쉬 곡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느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카피만 해서 노래를 불러서 테크닉을 높일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피아노 곡이니까 기타도 한번 쳐보면서 내가 좀 편곡도 좀 해보고 그쵸. 그런 것들을 뭐 발전시켜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악기도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커버할 때 단순히 그냥 MR로만 카피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보컬에는 졸업생 중에 이무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자님도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그 친구 색깔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미소과자님의 과제를 수행해서 그런 자기 색깔을 느끼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해주셨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마인드적인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해서 네. 다들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방 안에서만 노래하고 난 이제 막 밖에서 공연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 어쩌지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법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네. 그럼 그 방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새 엄청 환경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학원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맞아요. 다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뭔가 방 안에서 혼자 움츠리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걱정보다는 이제 그냥 이거를 오히려 더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만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니까 나도 이제 곡도 한번 좀 써볼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기 그렇구나. 나름인 거니까요. 네. 되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수연쌤을 앞으로 만나게 될 제자님들이 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 제자님들과 지금 또 수업을 하고 계시는 제자님들께 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따라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어왔니? 노래해볼까? 그래 이 부분? 그래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와 끝! 너 나가! 안녕! 이게 네. 아니라 저 이번 주에 이런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이 노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제자님들한테 너 이 곡 들어서 카피해와 이게 아니라 먼저 제자님들이 이 곡 들어봤는데 저 이런 쪽으로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만 과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제자님들을 통해서 저도 배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싫어하고요. 이런 가수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고 앞으로 되게 소통을 많이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생각을 넓게 하자. 그리고 틀에 박히지 말자. 틀에 박히는 생각들로 인해서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자 끙끙 앓다가 거의 우울의 극치로 다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조금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악을 되게 틀에 박혀서 하지 말자. 네. 그냥 본인의 것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같이 그래서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좋고 단단하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저자님에게 이제 입시 앞두고 있는 저자님에게 영상편지 힘내라고 영상편지 한번 써주세요. 틀에 박힌 생각들은 버리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돼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죠. 너무 위태롭잖아요. 그렇기보다 조금 즐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뒷받침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재즈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틀에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죠. 부를 때마다 다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네, 새롭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넓게 더 위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고 내가 더 단단해질까? 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Snowflakes fall. I wish you love.